당당한 발걸음 말들의 런웨이. 올해 첫 더 러브랩 경주마 경매 현장을 지금 만나봅니다.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경매에 선보일 말들이 대기 중인데요. 마사회와 농가에서 키운 경주마 136마리입니다. 심장이 큰 것 같지 않나요? 코로나19로 경마가 중단되고 경주마 경매도 계속 무산되면서 생산농가의 어려움이 큰 상황인데요. 그만큼 경매장 방역에 꼼꼼히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네, 저희들이 3월 경매를 이미 시행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건이 많이 좋아지진 않았지만 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5월 경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말 한 마리가 밖으로 나옵니다. 경주마의 2세인 이 말은 오늘 첫 선을 보이게 됐는데요. 미래의 주인이 될지도 모르는 구매자들에게 정성으로 기른 말을 보여주는 이때가 가장 긴장이 된다고 하네요. 어떻게 잘 됐으면 싶어요. 지금은 현재로서는 목장도 힘들고 해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 슈머 자체는 이제 이름은 알려진 말이라서 그래도 해서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여기는. 가장 붐비는 곳은 엑스레이 필름 보관소. 엑스레이 필름을 통해 경주마의 건강 상태를 미리 체크하는 곳입니다. 말이 크는 과정에서 이게 말이 이제 다리 같은 경우라든가 어디가 이제 이상이 있으면 경주 뛰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이 아무리 잘생기고 혈통이 좋아도 그 이런 건이나 이런 뼈에 문제가 있으면 제 능력이 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꼼꼼히 살펴보면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37번 부분에 깨달아 찾았습니다. 축하합니다. 4,000 진행됐고요. 5,000. 네, 6,000 진행됐습니다. 6,500 가봅니다. 6,900. 네, 진행됐습니다. 7,000. 8,300. 네, 6번 구매자에게 8,2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축하합니다. 경주마 경매는 전자식 호출 경매로 이루어지는데요.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래되는 경주마는 정책에 의해 다양한 우대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매 시스템이 생산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전국 경마 관계자들이 경매가 열리기를 기다려왔습니다. 네,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 말이 원활하게 판매되기 위해서 경매마 우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경매 낙찰률도 높이고 또 경매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경매는 오늘 그 유튜브에서도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전에 경매 책자라든가 인터넷에 다 공지를 해서 공정한 경매가 될 수 있도록 투명한 경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또 하나의 관심마 중에 한 마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6,000 진행됐습니다. 6,500, 9,200 아주 흥미로워지고 있습니다. 9,000에서 새로운 분이 등장하셨습니다. 9,200, 9,000만 원에 6번 구매자에게 111번 경매마가 낙찰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몇몇 유명 시수말 2세들은 좋은 가격에 낙찰됐지만 100여 마리 이상 대다수의 말들은 유찰됐습니다. 상장된 136두 가운데 낙찰된 말은 28두. 지난해에 비해서도 11%나 떨어졌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자들의 안타까움이 큽니다. 뭐 아쉽기도 하고 좀 서운하기도 하고 근데 또 원하는 만큼 막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되는 상황이 아니니까. 경매를 끝내고 돌아온 이 잘생긴 말들은 오늘 다행히 새 주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전 그 110번 말 육성조교 합격 말을 3천만 원에 구입했고 61번 말을 그것도 육성조교 합격 말인데 2천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이미 훈련이 된 말이고 육성검사 합격해서 서울 와서 바로 또 훈련을 할 수 있어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상장은 네 마리였고요. 그래서 일단은 낙찰은 된 것 같습니다. 낙찰가는 마음에 드십니까? 지금 파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뭐 낙찰가 자체를 따지는 거는 조금 무의미한 것 같고
그래서 일단 판매가 다 됐다는 거에 일단은 저희도 뭐 목장이 계속 있으면은 관리비 부담이 계속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빨리 이제 경마장 보낼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동물 거래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 생산농가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기 전에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경주마들이 힘차게 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제 경마가 시작이 돼야 뭐든 이제 지금 다 활성화가 되는 상황이니까 생산자들도 지금 다 힘든 입장이고 이번 경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판매 자체가 많이 안 되는 상황이고 마필 가격도 이제 낮게 형성이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빨리 이제 경마가 재개가 돼서 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좀 빨리 활성화가 돼서 이 농어촌의 말 생산자들도 좋고 또 마주나 설경마 또 와서도 뭐 하여튼 코로나로 정지된 것이 빨리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